아이쿠 직원들 안녕, JJ입니다. 제가 예전에 왜 그런 걸 했었습니다. 요상하게 생긴 디자인들의 물건들, 쉽게 말하면 뭐 쓸데없는 물건들이에요. 그런 거를 제가 사다가 이것저것 막 리뷰를 하면서 가지고 놀고 막 이런 시간을 가져봤었는데, 그 영상에 이런 댓글이 좀 달리더라고요. 이 컨텐츠가 재밌었다, 그래서 좀 시리즈로 만들어주시면 안 되냐, 그래서 한 편 정도 더 준비를 했는데 살짝 구성을 바꿔봤습니다. 어떻게 바꿨냐, 또 이렇게 한가득 쓸데없는 물건들을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. 이것만 갖고 온 게 아니라 더 있어요. 수많은 물건들을 가지고 왔는데, 이게 다 쓸모없는 물건들, 쓸모없는 선물들이라고 하지만, 여러분들께 이 물건들의 유익한 쓰임새, 내가 여러분들을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. 쓸모 있는 걸로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제 설득을 다 들어주시고 토너먼트를 붙일 겁니다. 쓸데없는 거, 쓸데없는 거 해서 뭐가 더 쓸데없을까요 하면 여러분들이 투표를 해주시면은 1등을 뽑는 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인트로 주세요. JJTV 한가득 이렇게 담아왔는데, 이게 과연 진짜로 쓸모가 없을까? 이 물건들이 이런 알찬 쓰임새가 있었구나.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고, 쓸모 있는 물건인지 쓸모 없는 물건인지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서 더 쓸모 없는 거를 최종적으로 하나만 딱 골라보자, 그거를 목표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물건이 정말 많아요. 정말 많은데, 첫 번째 물건은 뭘로 해야 될까 고민이 되는데, 오늘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참 실용적인 물건들이 많습니다. 재미만 있지 않을 겁니다. 진짜로 와, 얘는 쓰임새가 알차구나, 뭐 이런 물건들도 있을 예정이라서. 자,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브리핑해드릴 첫 번째 유용한 물건입니다. 바로 공룡 스레빠. 여기 스레빠에 눈이 딱다 두 개지요! 막 이렇게 딱 달려있어. 봐봐. 일단은 이 물건은 정말 쓰임새가 있는 물건입니다. 왜냐? 우리 만두가, 만두야? 이거 줄까요? 우리 개가 이렇게 관심을 보이거든요. 이거는 진짜로 쓸모 있는 물건이라고. 내가 이걸 만약에 던지지? 만두가 이 물건이 너무 좋아서 물과. 이제 제 겁니다. 먼저 물어서 아빠 줘야죠. 봐봐, 벌써 쓰임새가 있죠? 일단 첫 번째 쓰임새, 강아지 장난감. 벌써 지금 환장하고 이제 냄새 맡고 지금 물어 뜯으려고 하고, 만두 지금 표정이 신났습니다. 뭔가 장난감을 받아서 엄청나게 즐거워요. 근데 이거 장난감 아니야, 만두야. 이거 내 거예요. 다시 뺏어갈 거예요. 만두 미안해요. 이제 제 겁니다. 봐봐, 지금 너무 좋아하죠? 자, 그리고 두 번째, 겨울에 신기 좋다. 이제 겨울은 거의 다 끝나긴 했지만, 여러분들 발 시려가지고 집안에서 털 슬레빠 신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. 더 이상 이제 털 슬레빠 신을 수 없어. 이 공룡 슬레빠 하나면 되는 거야. 요거를 딱 신어. 아씨 겁나 따뜻해. 지금 벌써 지금 발에 지금 땀이 차기 시작했어. 뜨끈뜨끈해요. 근데 여기서 더 좋은 점은 뭐냐, 이 물건의 가장 가치가 있는 그런 부분은요, 따로 있습니다. 내가 공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공개해드립니다. 이거는 진짜 아무한테나 안 보여주는 건데 진짜 공개해요, 여러분. 진짜 해요. 걸을 때마다 입을 벌립니다. 걸을 때마다 입을 벌렸다 다물었다, 벌렸다 다물었다, 벌렸다 다물었다. 봐봐. 제 겁니다. 만두야, 그거 가리면 안 돼. 만두 일로와요. 만들라요. 자, 지금 입을 다물고 있죠? 내가 오른발을 한 발, 앞으로 한번 내디뎌보고, 만두야? 만들 거예요. 자, 보세요. 지금 입을 다 닫고 있는 상태예요. 여기서 딱 오른발을 내디뎠어. 봤어! 입을! 이렇게 있다가! 이런다고! 봤어! 봐봐, 이걸 옆에서 보면 어떻게 되냐? 걸을 때마다 입을 벌렸다가 닫았다가, 벌렸다가 닫았다가, 벌렸다가 닫았다가. 얼마나 유용합니까? 이거 거의 뭐 박물관에 전시해야 될 수준입니다, 여러분. 에? 어떤 쓰레빠가 입을 엽니까? 내가 조용히 시키고 싶어. 그러면은 잠깐 종아리 좀 풀어주면 돼. 까치발 딱 들어갖고. 그러면 조용히 하죠? 그래서 탁 누르면은, 입을 벌려. 소리도 안 나. 애기들 씻는 거 삑삑삑삑 하는 거 소리 나잖아. 이건 소리도 안 나. 조용하면서 가치 있다. 이 원리에 대해서 보여줄게요. 생각보다 과학적인 원리가 이 안에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. 그 쓰레빠 깔창에 여기 보면은 에어 쿠션 같은 게 있어요. 그래서 나이키 조던 에어 쿠션보다 더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 에어를 딱 눌러주면, 와, 미쳤네, 이거.
자, 어떻게 뭐 이거의 쓰임새에 대해서 더 설명해 드릴까요? 아니면 이쯤 하면 됐습니까? 난 이쯤 하면 된 것 같은데 충분히 이 물건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린 것 같습니다. 아, 이거는 매력 있습니다. 아, 저도 안 가집니다, 형. 이거 내가 개봉할 때 우리 마누라 이거 자기 달라 그랬었는데. 여보! 이거 저도 안 가진데. 여보 주면 안 가져, 이거? 귀여워! 신기하지? 아, 귀여운데. 어. 신고 다니지 못하지. 바닥이 울퉁불퉁해서. 아니, 신고 다닐 수 있어. 가치가 충분히 있는 거야. 자, 우리 마누라가 쓸데없는 소리를 잠시 하고 갔습니다. 자, 이 제품 설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이 정도 설명하면 솔직히 이거 사고 싶잖아. 더 하면은 여러분들 진짜 당장 장바구니에 넣어서 살 것 같으니까. Nope. 자, 그러면은 기능성 다기능 쓰레빠와 VS 버서스 붙을 물건은 방금 들어왔는데 쓰레꾸였나요? 덜렁거리길래 오븐 장갑입니다. 아, 그건 내가 숨기고 있었던 기능인데 냄비 뜨겁잖아. 그거를 딱 들 때 이걸로 딱 쓸 수도 있다. 이렇게 해서 입도 벌어지잖아. 이렇게 해서 딱 내려놓고서 빠질 수가 있다. 이거 진짜 많은 분들이 살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광고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합시다. 더 이상 이 물건의 용도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분들 강퇴시킵니다. 다음 물건은 무엇이냐? 바로 아, 이거 안 보여주려고 그랬는데. 아, 이거 좀 너무 빨리 꺼내나? 이거 진짜 너무 가치 있는데. 명탐정 코난의 나비 넥타이. 아저씨 유명한 아저씨 아무튼 그 탐정 아저씨 독침이 아닌가? 갤럭시 워치 누르면은 이거 뿅 나가가지고 그 툭한 맞잖아. 그러면은 코난이 뭘 꺼내요? 그 나비 넥타이에다가 범인은 바로 이 안에 있습니다. 막 이러면서 탁. 자, 그거 만화 속에만 있는 줄 알았죠? 실사용 할 수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생겼는데 요게 어떻게 할 수 있냐? 출석 체크할 때 유용하게 쓰인 하트. 일단 그래요. 출석 체크할 때 네 막 이런 식으로 변조를 할 수가 있다. 일단 첫 번째 쓰임새 나왔고요. 여기 씨 어떻게 한 거냐? 아씨, 아니 뭐 고무줄이 달려 있는데 어디 고무줄을 달 데가 없어. 아, 오케이, 건전지 놓을 수가 있습니다. 건전지가 아, 이거 봐봐. 이거 보안이 철저해요. 처음에 깠을 때는 고무줄 연결해서 이렇게 넥타이처럼 이렇게 다는 거잖아. 어디 끼기도 어렵게 돼 있어가지고 솔직히 이거 갖다 버려야 되나 막 그런 거였는데 조금 페이크였어. 보안이 철저합니다. 어디에 배터리를 넣을지 여러분 지금 보셔 찾을 수 있습니까? 못 찾죠? 근데 여기 여니까 있었습니다. 쓰는 방법도 몰라. 그냥 버릴 거 버립시다, 형님. 아, 있어봐. 물건이라는 거는 써봐야 가치가 나오는 겁니다. 쓰는 방법 이제부터 알아가면 되는 겁니다. 원래 갤럭시를 사도 간단 설명서밖에 안 줍니다. 알아서 쓰라고. 어떻게 하는 거야? 알아서 쓰라고. 맞아? 오! 어! 삑 소리 들었죠, 여러분? 전자기기입니다, 이거. KC마크. 변조해볼게요. 자, 두껍게 만들어볼게요, 목소리를. 범인은 바로 당신이야! 그래서 선생님이 출석을 불렀어요. JJ 친구, 그러면은 네, 한 명만 가도 내 친구들 다 온 것처럼 만들 수 있습니다. 그럼 제3 친구 하면은? 제로 친구 하면은? 지금 만두도 속아서 왔잖아. 두 번째 기능, 만두 장난감. 만두야, 그거 안 돼. 그거 배터리 들어있어서 안 돼. 이거 솔직히 좋게 이게 꾸며줄 수가 없네. 아, 무기로 사용할 수 있다. 아프다. 생각보다 이게 모서리가 있어서 빡치, 어우, 씨. 놀라운 기능. 자,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투표 갑니다. 자, 쓰레빠 대 나비 넥타이. 둘 중에 뭐가 더 쓸모없는지 지금부터 채팅창에 올려주십시오. 여러분들 신중해야 됩니다. 어제 대선을 했잖아요. 대선처럼 신중해야 됩니다. 여러분들 이거 바꿀 수 없어요. 더 쓸데없는 걸 골라주세요. 나비 넥타이가 더 쓸데가 없다. 어? 승자는 나비 넥타이. 그러면은 일단 나비 넥타이 승자를 이게 따로 이렇게 모셔놓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니까 먹겠습니다. 이어지는 토너먼트. 자, 첫 번째 물건 닭다리 쿠션입니다. 여러분들 그 밤에 야식이 생각나는데 살이 많이 쪄가지고 다이어트를 해야 돼. 그럴 때 치킨 시킵니까?
못 시키거든요. 살 빼야 되니까.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하면 되지. 이런 거를 이미 여러분들 수십 번씩, 수백 번씩 반복을 했거든요. 그러니까 먹고 자면 안 된다는 걸 알거든. 이제 나이도 들고 있거든. 살이 안 빠지거든. 대신에 꿈에서라도 치킨을 먹어야 될 거 아니야. 근데 이게 여러분들 멀리서 보면요, 이거 진짜 그냥 닭다리입니다. 아, 그냥 닭다리입니다. 닭다리. 진짜 뜯어 먹고 싶게 생겼잖아.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잡아가지고 아우 저걸 뜯어 먹어봐로 막 그렇게 생겼잖아, 그쵸? 아, 개맛있게 생겼잖아. 아, 양념까지 저 IR까지 다 돼 있어. 그림의 떡이 아니고 이거를 안고 잘 수 있다. 안고 자면은 꿈에서 치킨을 한 3마리 먹을 수 있습니다. 정말 바쁘고 운동할 시간 없는 현대인들에게 다이어트 솔직히 식단 조절 하기 힘듭니다. 하기 힘들어요. 근데 이게 있으면은 그나마 조금 잊을 수 있다. 근데 여러분 중요한 점은 사람만 치킨이 먹고 싶냐? 아니에요. 더 가치 있는 이유를 알려드립니다. 이게 가치 있는 이유는 바로 만두꺼와 함께 세트이기 때문입니다. 우리 만두도 함께 치킨을 먹는 꿈을 꿀 수도 있어요. 이거는 사람 거. 이건 내가 배고 자. 거기다가 요즘에 또 천만 반려견 시대 아닙니까? 천만 반려견 시대를 맞이해서 요렇게 닭다리 강아지용도 함께 준다. 만두 일로와. 아빠가 말 잘 들으면 이거 줄 거예요. 알았어요? 돌아. 만두 돌아. 잘했어요. 이거 만두 거예요. 마음껏 뜯으세요. 얼마나 좋아합니까? 이 강아지 행복해하는 거 여러분 보이십니까? 이런데도 이게 쓸데가 없고 의미가 없습니까? 오, 쿠션감이 엄청 좋아요. 한 이틀 정도 베고 자면은 여기 닭다리 마이야르 내 얼굴에 묻을 것 같긴 해요. 가치는 그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. 마이야르 프린팅이 얼굴에 묻는 한이 있더라도 치킨을 먹는 꿈을 꿀 수 있다는 거, 그래서 치킨을 참아내고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다는 거,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? 와, 이거는 여러분들 진짜 깜짝 놀랍니다. 운동한 효과를 배가 되게 만들어주는 이게 여러분 우습게 볼 게 아닙니다. 내가 지금 비록 몸이 통통해가지고 지금 살이 좀 많이 쪄있어. 그래가지고 조금 위축이 돼. 올해 이제 여름 좀 있으면 오잖아요. 지금 3월인데 6월 7월 금방 옵니다. 바닷가 놀러 가야 돼. 남들은 막 친구들 막 운동해가지고 우락부락 해가지고 막 헬창들 막 이렇게 해갖고 막 3대 500 치는 애들 그렇게 있는데, 쫄티 같은 거 스판 입으면은 또 살이 이렇게 출렁출렁 거리니까 그것도 창피해가지고 살짝 하늘하늘한 거 위에다 한 개 더 걸치고 더워 죽겠는데 바다를 가. 하,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됩니다. 이게 있으면은 물론 바다에 들어갈 순 없습니다. 얘가 지 맘대로 뻐꾸러질 수가 있어요. 왜냐면은 이거 어깨에 차는 건데 얘가 지금 이게 사자마자 이게 떨어져 있더라고. 그래갖고 다행인 게 글루건 그 스틱을 녹여놔서 붙여놓은 거라 이제 투명해지면 만사 오케이 오케이 됐어. 바다에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조금 멀리 있는 사람에게 내 몸이 좋은 것처럼 착시 효과를 비춰줄 수가 있습니다. 어떻게? 자, 요렇게 찬 다음에 여러분 이대로 이렇게 있으면은 좀 이상해, 없어 보여. 이렇게 쓰고 다니면은 장난감인 거예요, 장난감. 그대로 입으면 안 됩니다. 바지에다가 넣어, 기다려봐요. 여러분 진짜 깜짝 놀란다 이거. 진짜 놀란다 이거. 야, 시골까지 있어. 아, 겁나 세 보이는데? 여보! 아, 내가 이 남성미까지 있는 거 다 이렇게까지는 안 보여주려고 그랬는데. 이거 봐, 바지에 넣는 거 진짜 같잖아. 입고 걸치란 말이야. 내가 이러고 있다고 생각해봐. 어? 야, 이거 썸네일로 쓰면은 진짜 여러분들 나 운동 열심히 한 줄 알걸요? 야, 이러고 자신감 있게 걸어다녀. 그리고 만약에 이걸 보고 누가 운동한 몸을 좋아해서 반에서 막 쫓아와, 그러면 도망가. 도망가. 이게 쓸데없어서 내가 설명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더 이상의 부연 설명은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. 그러면은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올 여름을 강타할 우리 헬린이들의 필수템, 이 구라근육, 근육입니다. 근육, 근육 vs 닭다리. 여러분들의 선택은? 올여름을 강타할 다이어트분들 중에서는 이 근육이 승리를 했기 때문에 넣어버립니다. 이번에는 헬창들을 위한 필수템입니다. 언제까지 나는 우락부락하게 살아야 되느냐? 언제까지 나는 터미네이터 같은 몸을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? 한 번쯤은 나도 나태해지고 싶다. 이런 순간이 있을 거예요. 매일같이 운동하고 닭가슴살 드시고 힘들게 노력해서 라면도 안 드시고 막 이러시는 분들 있잖아. 그런 분들 위해서 나도 살이 좀 쪄보자 라는 느낌을 느낄 수 있는 가방을 준비했습니다. 뱃살인데 털이 포함된 배꼽 가방입니다. 뱃살 가방인데 쓸모없는 것 같잖아. 근데 운동 너무 열심히 하신 분들은 몸이 우락부락 하시니까 어딜 가도 시선이 집중된단 말이야. 그럴 때 요 가방 하나 갖고 있으면 약간 시선을 비껴갈 수 있습니다. 맨날 시선 받으면 피곤하거든 사람이. 그래갖고 자, 이건 어떻게 되느냐, 이게 그냥 보면은 이렇게 차면은 몰라요. 근데 요게 이제 안에 내용물을 채우면은 만두 장난감을 하나를 딱 갖다 둬요.
하나 더 빌릴게요. 미안해요. 여러분들 또 이게 가짜 같아 보일 수도 있어. 털이 달린 겁니다, 여러분. 안 달린 에디션도 있는데 굳이 털 달려있는 에디션 리얼하라고 이걸 산 거야? 거기다 배꼽도 참외 배꼽이 아니야. 야, 탯줄 이거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 잘 잘랐어. 이거 사용 방법 알려드릴게요. 패션 이거 옷 입는 방법 아무 데서나 안 가르쳐주는 건데 티셔츠 같은 거를 아니면 셔츠 같은 거를 바지 안에도 넣어있는 딱 그 상태에서 네. 해가지고 자, 여러분 이거 보세요. 뱃살이 지금 출렁출렁 거려서 이게 약간 좀 그 시스루 느낌이 좀 있어야 돼. 이 정도 딱 이렇게 해줘요. 이게 이렇게 해서 살짝 들면은 되고 살짝 보이게 이렇게 리얼하게 이렇게 해서 다니면은 헬창분들 몸 이렇게 커가지고 사람들 맨날 쳐다보는 거 얼마나 스트레스 받습니까? 딱 그럴 때 살짝 이렇게 있다가 아 내가 몸이 좋아서 쳐다보는구나 그러면 살짝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아우씨 아우씨 아 배고프네 치킨 한번 먹으러 갈까? 뭐 그런 식으로 좀 눈속임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안 쳐다보게 만들 수가 있는 거야.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런 느낌인 거예요. 헬창인데 배는 나온 거야. 요런 느낌. 오케이? 아무튼 자 이거에 대한 용도 이거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? 이건 물론 과 비교할 다음 물건은 헬창들이 쓰는 거가 필요하니까 더 세지게 보일 수 있는 인피니티 건틀렛 되겠습니다. 내가 지금 이거를 껴가지고 별로 안 세 보이는데 이러신 분들이 딱 끼면은 겁나 세 보입니다. 진짜 거의 상남자 겁나 세 보여. 겁나 세 보여. 그 어깨 이렇게 큰 형님들은 주먹까지 딱 커야지 그게 아 그렇죠. 여기는 막 부럭부럭 커. 여기 전완근 막 이만하고 막 손목은 막 이만한데 손이 막 아우 막 애기 손 같아. 안 돼요 안 돼. 그럴 때 이거 하나를 딱 끼고 나가면 된다. 만약에 도수석에 헬창 형님들이 앉았는데 차가 딱 막혀 손을 딱 뻗어가지고 에이 에이 이랬는데 안 비켜줘. 그럴 때 이거 딱 꺼내갖고 낀 다음에 창문 딱 열고서 빵! 내밀어. 아, 차 그냥 비켜줍니다. 그냥 껴들 수 있어요. 경차를 타더라도 이것만 딱 내밀면은 여기서 빡! 하고 나온 거야. 와, 씨, 깜짝 놀래잖아. 와, 씨, 이 새끼는 뭐지? 이러면서 잠깐 멈춰줍니다. 그때 딱 들어갈 수 있어. 아, 그리고 단점이 있어요. 건틀렛이라는 거는 손에 이렇게 껴서 이런 식으로 튕겨야지 조금 뭘 없앨 수 있거든요? 이렇게 손가락이 마디가 이렇게 따로 움직여야 된단 말이야. 아쉽게도 얘는 보급형으로 나온 거라서 손가락 튕기기가 안 됩니다. 그게 조금 단점이긴 한데 더 쓸모 있게 더 가치를 만들어 드릴게. 오른손은 인피니티 건틀렛이잖아? 왼손은 헐크야. 하씨 겁나 세잖아. 그 잠깐 길을 터달라고 이제 딱 내밀었는데 만약에 길을 안 비켜주는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. 나도 건틀렛이 있거든.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건 없지 이 새끼야 그러면 딱 내밀면은 길을 비켜준다. 차가 멈춘다. 자 그러면 이쯤에서 투표 가도록 하겠습니다. 둘 중에서 더 쓸모없는 물건을 지금부터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. 아 건틀렛 대 뱃살 가방. 가방 대 건틀렛. 여러분들의 선택은? 얘네들은 이제 쓸모가 있는 거네요. 내가 여러분들을 잘 설득한 거네.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그렇지. 오케이. 자 그러면은 이렇게 힘들 때 필요한 아이템 바로 손 안 대고 음료수를 마실 수 있게 만들어주는 아주 신박한 모자가 되겠습니다. 이게 구성이 되게 알차가지고 얘가 음료수 홀더입니다 여러분. 그래갖고 얘를 이렇게 껴 물로 한 번만 조금 헹궈 볼게요. 제가 지금 오랫동안 이제 떠들면서 해갖고 이제 목이 좀 메립니다. 목이 메릴 때 언제까지 손으로 음료수 캔 들고선 이러면서 불편하게 마셔야 됩니까? 우리 이제 편해지자고요. 딱 집어넣고 빨대를 여기다 딱 꽂아 모자를 쓰면 돼요. 모자를 쓰면은 딱 안정적으로 고정이 안 돼요. 왜냐? 지금 한쪽으로 휠라 그러거든요. 여기가 무거워서. 그러니까 인체공학적인 디자인으로 설계가 된 겁니다. 그래갖고 이렇게 하면은 두 개가 동시에 음료수가 마셔지기 때문에 이제 한쪽으로 휘지 않는다. 대신에 뭔가 테크노 댄스를 추거나 도리도리 같은 거 하면 안 돼요. 음료수 다 먹고 하세요. 다 먹고 깡통 버리고 싶을 때. 자 요거를 딱 떼가지고 손으로 음료수 먹기 불편하잖아. 그러면은 이렇게 물고만 있으면 돼. 얘는 이렇게 물고만 있으면은 이렇게 쫙 하고 있다가 지금은 아직 목 안 마르니까 잠깐 대기를 하고 있다가 어? 나 지금 목 마른데? 그러면은 빨어. 어? 내가 어떻게 멈출려면은 요거를 꼭 가지고 계셔야 되거든요. 사용하면서 이건 사용감을 좀 익혀서 여러분들이 좀 사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목뼈가 아 이제 안 나오겠다 하면은 딱 이렇게 두면은 새네. 아무튼 사용감을 익히셔야 되고 요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. 막 얘가 있어야만 얘를 조용히 시킬 수가 있는 거야. 그만 나오라고. 아이 저거 자꾸 되냐. 올여름을 시원하게 맥주를 다 먹을 때까지는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시원한 모자. 야구장 같은 데 가실 때 그 하나 그냥 이제 물고선 응원해 응원하다가 목 마를 때 빨아먹는 거야.
아이디어 좋죠? 인싸템 2종 세트 모셔왔습니다. 인싸템 2종 세트. 두 개가 세트입니다, 세트. 세트로 산 건 아닌데, 지금 빨리 끝내고 싶어갖고. 불이 들어오는 마우스피스. 아, 이게, 이제 불을 끄면은, 아, 이건 난리 나는데, 이거. 이에 낄 수 있게 되어진다, 그래갖고. 미끄럼, 저거. You what? 어디 뭐 파티 같은 데 놀러 가요. 거기에 이제 불이 꺼져 있어. 파티 들어갈 때부터 말은 하지 마. 이걸 하고 가서 말 절대 하지 마. 말하지 말고 있다가 이제 친구들 다 모여가지고 내가 계속 말을 안 해. 그래갖고 애들이 자꾸만 이상해가지고 나한테 막 집중이 됐어. 시선이 어느 순간 딱 집중이 됐을 때 조용히 있다가 조정은 시크하게 해야 됩니다. 이러면은 애들 진짜로 이거 멋있잖아. 이거는 멋있으니까 우와! 우와! 진짜 이 표정으로 봅니다. 내 말 거짓말 같지? 여러분 진짜 이거 나중에 사서 해봐. 진짜 이게 되나 안 되나. 친구들 깜짝 놀래갖고 아 너무 갖고 싶어 한다니까? 이거 웃긴 게 아니고 멋있는 거예요. 근데 가끔 그런 애들 있잖아. 이게 인싸템이잖아? 파티에 놀러 갔을 때 입을 숨기고 있었는데 나 말고도 말을 안 하는 놈이 하나 있어. 그래갖고 내가 했는데 다른 놈 하나가 더? 그런 거 있잖아 여러분. 왜 멋있는 옷이나 예쁜 옷 똑같은 거 입고 온애 있으면 짜증나잖아. 그런 분들을 위해서 세트로 사라는 겁니다. 이게 원래 세트는 아닌데 용도가 참 다양하죠. 설득의 심리학 역시. 책을 많이 읽으신 분은 이해를 하시는구나. 설득의 심리학 중요합니다. 진짜 사고 싶잖아. 똑같은 거 있어? 와 이거는 강아지도 반한다. 와 이거는 강아지도 반한다. 이거 진짜 쓸모 있는 거는 길거리에서 야간에 횡단보도를 건널 때 횡단보도가 또 고장 났거나 아니면은 자유신호 돼가지고 계속 주황색 불만 들어와. 그러면 차들 쌩쌩 다니잖아. 그럴 때 멈춰! 이러면 차 멈춰갖고 나 안전할 수 있어. 이것까지 쉬고 있어봐. 어떤 차가 그냥 지나가. 만약에 차가 안 비켜? 그러면은 비교하고 진짜 뭐가 더 쓸모없는지 여러분들 지금부터 투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아 근데 오늘 진짜 쓸만한 거 많다. 그런 거 있잖아. 다리에 붓기가 많아서 압박 스타킹 이런 거 찾으시는 분들한테 아주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는. 아마 벤처기업 혁신상 이런 거 하나 받지 않았을까 싶어. 현실로 만든 거거든요. 말도 안 되는 걸. 아, 더 이상 긴말하지 않고 보여드리겠습니다. 얇은 다리 착시효과 타조 다리 스타킹입니다. 이게 얼마나 이게 얇게 만들어주냐면 내가 그냥 양말 신은 상태로 그 위에다 신어도 얇아 보여. 아 잠깐만 우리 사모님 이게 상의가 이러고 먹고 삽니다. 우리 엄마도 보고 있을 수도 있나. 아들 얼마나 친근하게 볼까요. 자 아무튼 자 여러분 보세요. 이제 한짝 신었을 때는 살짝 효과가 좀 덜한데 양쪽을 신으면은 아 이거는 형은 얼굴 때문에 가냘퍼 보이죠. 아니 얼굴까지 가냘퍼 보이면은 그거는 안 되지. 얼굴은 그대로 가고 다리만 얇아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. 그래야지 이 제품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딱 보여줄 수 있는 거지. 이렇게 하고서 야간에 돌아다니세요. 야간에 다리가 지금 엄청나게 얇아 보이진 않고 좀 까만 게 보이잖아. 이럴 때 이런 거 있잖아. 이런 거 허리에다가 들고 다니 이렇게. 야 봐봐 다리 얼마나 얇아 보여. 다리가 거의 젓가락이야. 막 쉬어질 것 같아. 막 쓰러질 것 같잖아. 이거 설득력 있죠 여러분. 발도 조그매 보여. 봐. 자 발도 조그매 보입니다. 왜 신는지 아시겠죠? 다리 두께 때문에 고민 많으신 분들 진짜로 학다리 세다리 이런 거 되고 싶다니까요. 이거 신으면은 학다리 되는 거고 세다리 되는 겁니다. 약간 그 툭 치면은 부러질 것 같은 막 이런 느낌 되는 겁니다. 착시 효과로 날씬해 보일 수 있다. 여기까지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더 설명해 드리고 이러면은 또 사고 싶잖아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구매하고 막 이러실까봐. 자 오늘의 마지막 아이템은 와 이건 둘 다 너무 이게 쓰임새가 좋아갖고 박빙이다. 이거 바로 괴력 고양이. 자, 고양이인데 힘쓰는 고양이야. 괴력 그러니까 힘이 넘치는 고양이에요. 이게 기술이 조금 탑재됐다고 들었거든요. 얘를 한 마리를 이렇게 책상 위에다가 냅두면은 3년 정도 기다리면은 요 위에 동그란 게 하나 보인대요. 그게 원기옥이라는 거거든요. 그래갖고 짜증나는 사람한테 그걸 갖다 던져버려. 그럼 죽어. 이거 내가 지금 약 파는 거 거짓말하는 거 같죠? 이거 진짜입니다. 이거 그래서 굉장히 좀 위험한 물건 중에 하나고 성인 인증 받아야지 살 수 있는 물건이에요. 그냥 원기옥 쏠 수 있는 기능이 일단 첫 번째로 있고요. 다섯 마리가 한 세트인데 다섯 마리까지 필요도 없습니다. 한 두 마리 정도 모이면은 진짜 괴력을 쓸 수 있습니다. 갤럭시 S22 울트라를 들어. 두 마리는 안 될 것 같고 잠깐 한 세 마리 정도 있으면은 갤럭시 S22를 들어 올릴 수가 있다.
그래갖고 이 고양이를 데리고 가면은 지금 이게 활동성이 좀 없어 보이는 고양이들인데 얘네들이 이제 군대 갈 때 데려가세요. 그 해군들 자원입대 하잖아요? 가면은 통나무 체조로 그래갖고 통나무로 이렇게 들었다가 저렇게 들었다가 그런 거 하거든요. 그럴 때 얘가 이제 사람으로 변신하는 기능도 있어요. 여기 뒤에 보이시는 거 사용법 알려드리면 꼬리를 물면은 사람으로 변신을 합니다. 나랑 똑같은 근데 말은 잘 못해요. 그러니까 뒤에서 말은 대신 해줘야 돼. 그래서 군대 갈 때 데려가서 꼬리 눌러. 그러면 얘가 커져가지고 통나무를 대신 들어주는 그런 기능이 있다. 만약에 통나무를 얘가 대신 들어주는 거를 교관한테 걸려서 그러면은 원기옥 갖다가 쏴버려 죽여버려. 오케이. 그럼 됩니다. 네 마리가 들면은 군대 가면은 이런 새끼를 꼭 있어. 얘 한손 놓고선 남들이 힘든 거 즐기는 거. 이 새끼들은 개인주의야. 아 근데 이게 사실은 메인 용도가 뭐냐면요, 에어팟 거치대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오 미쳤네 고양이. 에어팟을 들어 올리는. 아 좀 가만히 있어. 이게 안 되나 잠깐만. 제품별로 다를 수가 있어요. 제품별로 검수를 제대로 안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. 아 그럴 때는 그냥 얘를 이렇게 들게 하는 거죠. 이렇게. 아 몰라. 자 한 번만 더 기회를 줄게 얘들아. 해봐. 되게 귀엽게 들던데. 오 어떡해. 아 핸드폰만 들게 합시다. 핸드폰만. 아이씨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설명은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. 근데 사실 원래 제품 파는 데서는 어떻게 돼 있냐면요, 그 고양이가 이 자세를 하고 있잖아. 그래서 여기다가 에어팟을 한쪽씩 이렇게 올려서 딱 에어팟 거치대처럼 쓰더라고. 근데 그 어느 제품이나 다 그렇듯 광고에서 나온 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. 광고대로 안 된다. 자 둘 중에 쓸데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에 여러분들은 투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원기옥을 쏘는 고양이 vs 세 다리 양말. 양말이 쓸데없다고? 이렇게 다리가 얇아 보이는데? 오케이 양말 승리. 양말 승리. 자 그러면은 일단 쓸데없는 것들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일단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으니까 자 부전승으로 하나 올려야 되는데 아 여러분 얘는 이제 안 될 것 같아요. 이 코난이 작살이 나가지고 자꾸 건전지가 빠지고 고장이니까 얘는 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근육을 만들어주는 우리 헬린이들을 위한 아이템 구라 근육이죠. 구라 근육. 다시 한번 보여드리지만 구라 근육 대 세 다리, 이 둘 중에 어떤 게 쓸모없습니까? 다리냐 근육이냐 여러분들의 선택은? 이거는 이제 토너먼트니까 더 이상 뭐 장단점 설명 안 할게요. 근육 한 표 오케이. 근육 센데? 1등 할 수도 있겠네 잘못하면. 자 뱃살 가방인데 이렇게 하면 리얼하지 않죠? 어떻게 하라고요? 이거를 딱 걸쳐주고 살짝 들면 이제 뱃살이 좀 있어 보인다. 첫 번째는 이 가방 대 야 이건 진짜 박빙이다. 음료수를 먹을 수 있는 이 신박한 모자. 둘 중에서 더 쓸모없는 걸 골라주세요. 다 계속 나와. 잠깐만 아씨 무한으로 나오네 이거. 에이씨 자 지금 뱃살이 더 많았어요. 오케이 뱃살이 이겼습니다. 자 이거 잠깐 치우고 갈게요. 아이고 마누라한테 혼나는데 이거. 자 오늘 결승전. 오늘 JJ가 가져온 물건 중에 가장 쓸모없는 것도 하나는 몸짱이 되는 거고요, 하나는 몸꽝이 되는 겁니다. 구라 근육이냐 몸짱이냐 몸꽝이냐 근육이냐 뱃살이냐 여러분들의 선택은? 자 오늘 JJ가 진행했던 쓸데없는 선물 토너먼트 우승 상품은 바로 구라 근육입니다. 축하드립니다. 아 축하드립니다.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. 조회수가 뭐 한 30만이 넘으면 올 여름에 바다를 한번 산책을 싹 갔다 오겠습니다.